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나통신사를 이끌고 있는 윤승진 대표라고 하고요. 만나통신사는 주로 이제 중국의 디지털 트렌드를 한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백그라운드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중국의 미스터 피자라는 회사에서 이제 중국 베이징 법인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중국의 변화하는 환경을 경험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한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식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경력을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은 제가 중앙일보에서 이제 중국의 디지털 전환에 관련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이런 현상을 이제 전달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라방하는 양꼬치집, 운동화 파는 찻집 이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강연 내용으로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일을 해왔는데요. 네, 저희가 만약에 미래를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비트코인이 오를 줄 알았다면, 그리고 테슬라가 저렇게 가치가 올라갈 줄 알았다면 아마 저희는 미래를 알고 투자를 했거나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뭔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업의 기회도 있었을 거고, 투자의 기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약간 약을 파는 것 같지만, 미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미래를 알수 있냐,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보여드릴 미래는요, 바로 이전 국민 라이브 커머스 시대라는 이 미래예요. 파는 모든 사람이, 뭐 업종과 산업을 가리지 않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사람이 라이브를 키고 있는 시대가 옵니다. 네, 곧올 거예요. 제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저희가 틱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왜 중국에 대해서 미리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렸냐면, 틱톡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왔죠. 네, 중국에서 왔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어플은 틱톡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고, 이제 미국, 일본 글로벌리하게 쓰고 있는 틱톡 어플이고, 왼쪽에 있는 게 중국의 틱톡인 노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인터넷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 노인에 있는 컨텐츠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쓰는 글로벌 틱톡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두 가지 어플은 똑같아요. UI, UX의 구성이 똑같아요. 근데 단지 안에 있는 컨텐츠가 다를 뿐이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뭐냐면, 틱톡이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의 틱톡과 글로벌 틱톡이 이렇게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 기능상의 차이가 어떻게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라이브 탭이 있는 거, 그리고 뭐 중국의 이런 지역 탭이 있는 거, 그리고 뭐 친구 탭이 있고, 몇 개의 탭이 더 있죠. 그런데 이 탭이 형성되는 그 과정이 이미 중국에서 뭐 1년 전에 혹은 2년 전에 그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그걸 동시에 오픈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차를 두고,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오픈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틱톡의 정책상 중국 내부에서 검증된 팩트를 가지고 기능을 오픈한다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은 이 우리가 쓰는 틱톡은 중국 도웨이에 유사하게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어요. 이건 시장의 성숙도일 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저희 만나통신사는 중국의 디지털 트렌드를 연구하고 한국에 전달하는 회사로서 지난 이제 4년간의 중국 틱톡의 변화를 지켜봤는데, 이 기능이 한 개씩 생길 때마다 이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달라지는 거를 직접 팩트로서 확인을 했는데, 그게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틱톡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미래를 말씀드릴 수 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기능이 생겼을 때의 사회 변화를 미리 알수 있으면 우리는 미래의 틱톡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 1년간 이 틱톡을 봐온 입장에서 정말 중국이랑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아, 틱톡이 어떻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이 틱톡이란 앱을 통해서 사람들이 채팅도 하고요, 카카오톡처럼 채팅도 하고 쇼핑도 틱톡에서 합니다. 우리는 틱톡을 컨텐츠 플랫폼으로, 숏클립 컨텐츠 플랫폼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틱톡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뭐 MZ세대 그리고 숏클립, 약간 이런 키워드로 이 틱톡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애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키면은 남녀노소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중국도 똑같았습니다. 4년 전에 틱톡을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제 매제가 중국 사람인데 얘가 틱톡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든 생각이, 아 진짜 할 짓이 없구나. 그래서 아 시간 너무 이렇게 보내는 거 아깝지 않니? 저는 되게 생산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틱톡의 파급력을 봐오면서 틱톡을 해야겠구나, 틱톡에 익숙해져야겠구나, 내가 빨리 틱톡에 먼저 들어가서 뭘 해야지 비즈니스 기회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그 틱톡 라이브라고 하죠. 라이브 커머스가 중국은 5년 전부터 되게 발전했잖아요. 근데 틱톡에서 라이브 커머스, 틱톡 라이브의 판매량이 타오바오, 여러분들이 아시면 우리나라의 쿠팡이잖아요. 네, 쿠팡의 이 GMV를 능가했습니다. 이 GMV는 총 매출이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라이브로 쇼핑을 하는데 그 빈도가 쿠팡보다 틱톡에서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쇼핑을 틱톡에서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변화가 정말 1, 2년 사이에 확 바뀐 변화예요. 이게 몇 년을 두고 천천히 바뀐 게 아니라 지난 틱톡의 11개월간의 변화가 11배를 성장했답니다. 11배의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시장이 바뀌어버렸다, 완전 이커머스의 지형이 완전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랬을까를 이제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연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틱톡의 연령대는 이렇게 고르게 돼 있어서, 중국은 지금 DAU라고 하죠. 매일매일 사람들, 6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1시간씩 틱톡에 있습니다. 그 중국 틱톡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데 최근 기사에서 미국의, 저희가 쓰는 글로벌 틱톡의 미국 유저의 패턴을 살펴보니까 유튜브의 시청률을, 시청 시간을 넘어섰어요. 이거는 제가 뭐 구라를 까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유튜브를 보는 시간보다 틱톡을 하는 시간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틱톡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1억의 인구가 쓰고 있어요. 1억은 미국 인구가 3억 3천이거든요. 근데 3명 중에 1명이 매일매일 DAU, MAU가 1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왜 그런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변화가, 이제 글로벌 틱톡의 현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일본에서는 지금 제가 중국 틱톡에서 보여드리려는 그 라이브 생태계가 이미 펼쳐져 있고요. 이제 라이브 커머스도 한국에서는 이제 기능적으로 테스트한 중이고, 제가 한국 틱톡 코리아랑 일을 하고 있는데 곧 이런 식으로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가능한 기능이 이미 생겼고요. 이제 이벤트를 할 업체들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틱톡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려는 이제 근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지금 중국이 어떤 모습인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이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이제 저는 중국에서 중국의 디지털 트렌드가 어떤지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보는 그런 만나통신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그 여정을 하던 중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희가 이 호텔에서 묵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정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오셨는데, 아 여기 수영장이 너무 좋은데
내가 깜빡하고 수영복을 안 갖고 왔다. 약간 이런 아쉬운 소리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한테 수영복 배달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수영복 배달하면은 뭐 30분 안에 바로 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게 되게 낯설죠. 수영복을 30분 안에 배달한다고? 그게 말이 돼? 지금 중국은 이런 식으로 배달앱, 배달의 민족 같은 메이탄 배달이라는 거거든요. 메이탄 배달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영복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수영복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 있는 모든 재화가 30분 안에 배달되는 배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뭐 왓슨즈, 세포라, 뭐 애플 스토어 뭐 이런 매장들이 다 배달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4년 전에 이제 중국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렸을 때 이제 오셨던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역시 중국이라서 인구가 많은 지금 배달 기사 수만 해도 38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부산광역시의 인구가 336만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380만 명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인건비가 싼 중국이라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고 생활하면서 그걸 봐왔던 모습에서 이거는 인건비가 싸서 배달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요가 분명히 있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았기 때문에 플랫폼이 무리해서 배달 인프라를 깔고 나니까 외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도 배달이 가능하게 되더라 라는 거를 봐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때 대표님들은 이거는 중국이라서 가능한 거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최근에 편의점 들어갔고 이 배달의 이런 항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30분 배달 경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롯데마트는 뭐 한국판 허마센정, 이 허마센정이 30분 안에 배달이 되는 신선식품 마트인데 여기를 따라서 이런 매장을 넓혀가겠다. 약간 이런 기사도 제가 3년 전에 허마센정을 보여드렸을 때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허마센정은 재화를 넘어서서 서비스를 배달합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인력 서비스죠. 뭐 예를 들면 청소를 해준다든지 네일아트를 해준다든지 요리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사람이 배달되는 게 지금 중국 배달 시장의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느꼈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미래의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 모바일 간편 결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2016년에 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전쟁이 일어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이 모바일 간편 결제가 일반화 되었었거든요. 이때 우리가 그 QR코드, 거지도 QR코드로 막 이걸 한다라는 기사가 한국에서 굉장히 막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QR코드는 중국만의 특수성이다. 카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라 가능한 얘기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지금 알리페이, 위챗페이의 경쟁과 똑같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났죠. 저는 이거는 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생각을 한 게 왜 그러냐면 카드로 내는 거를 모바일로 내는 게 편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이 바로 이 결제 핀테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편의보다는 사업자의 니즈에 의해서 이 망이 깔렸던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생각을 했고 여지않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깔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제가 중국에서 봤던 공유 자전거 이 케이스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라스트 마일 킥보드 불과 1년 만에 확 깔렸죠. 저는 형태는 다르지만 이렇게 제가 중국에서 3년 전에, 4년 전에 봐왔던 것이 한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을 똑같이 하는데
사실 공유 킥보드의 지금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에서도 막 공유 자전거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똑같이 뭐 문제점도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식에서의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루이싱 커피 저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나스닥에 상장했다가 1년 만에 폐지된 이 업체가 시도하려고 했던 게 이제 스타벅스를 매장수로 뛰어넘겠다. 그러면서 배달 커피의 시장을 중국에서 최초로 열었죠. 이제 그러면서 얘네는 우리가 F&B 기업이 아닌 IT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니까 스타벅스가 이렇게 배달 전용 매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커피 배달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우리는 이 루이싱 커피가 회계 부정으로 망했다는 것만 기억을 하지만, 그리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것은 이 모든 주문과 결제를 모바일 앱으로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연결된 상황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런 그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력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헤이티 너무 많은 사례가 있는데 뭐 헤이티의 사례도 마찬가지죠. 이 헤이티도 지금은 이 주문과 결제를 다 모바일로 합니다. 이 헤이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얘는 행성 이주 프로젝트라 그래서 원래 헤이티라는 브랜드는 사람들을 줄 서서 먹게 하는 마케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바일로 주문과 결제를 하면서 그 줄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줄을 없애면서 고객과의 연결을 통해서 팬덤을 만들고 뭐 심지어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2018년 말에 없애고 지금 회원수가 3,500만 명의 회원수를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고객과 연결된 상황에서 배달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또 그들의 브랜딩을 통해서 다양한 굿즈들을 실험식으로 이렇게 만든 이러한 변화가 저는 한국에도 곧 올 수 있다. 그래서 헤이티는 원래 차 브랜드인데 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발을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 있는 이 양말도 이제 헤이티 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팬덤을 만들어서 변화해가는 모습들이 저는 중국에서 한 3년 전에, 4년 전에 먼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이런 QR코드 뭐 주문과 결제 지금 한국에서 종종 보이게 되죠. 약간 이런 변화들이 이제 중국에서 제가 봤던 변화들이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라는 기제가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면서 이러한 변화들을 더 빠르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뭐 중국을 찬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리플로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낙후된 나라가 기술혁명을 통해서 몇 단계를 한꺼번에 뛰어넘고 넘어가는 사례, 바로 중국의 그러한 사례들이 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리플로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중국의 변화들을 잘 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의 기회 그리고 다양한 앞으로 올 기회들을 잡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경FC는 외식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중국 외식업계의 2021년 주요 트렌드, 그것이 첫 번째는 외식의 내시화, 외식의 소매화라고 하는 이런 HMR이라는 게 있고요. 이 두 번째는 디지털 상권의 확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마 이 앞에 HMR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디지털 상권의 확장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미래고 저는 우리나라에도 곧 올 거라고 확신하는 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봤던 다양한 트렌드 중에 한국에서 성공한 것도 있고 다르게 펼쳐진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틱톡이 우리나라에서도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는 오프라인을 계속 비행기로 왔다 갔다 거리는 회사였는데 그게 막히면서 아 뭘 먹고 살면은 그래도 돈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 틱톡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아 이거는 분명히 클 미래이기 때문에 길목을 잡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공부하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여기에 집중하게 됐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틱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틱톡. 4년 만에 전 세계 22억 다운로드를 기록했어요. 이거는 전례가 없는 사례라고 해요. 그리고 뭐 이런 신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기존의 SNS와 차별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틱톡은 중국에서 왔지만 중국만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변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틱톡을 알게 된 거는 이게 2019년 2월이에요. 예, 지코가 아무 노래 챌린지라는 틱톡 전용, 틱톡형 노래를 만들고 춤을 췄는데 이게 틱톡 내에서 밈이라고 하거든요. 막 따라하고 그런 거. 그걸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틱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건 많은 플랫폼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사람들을 끌어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저희 너무 익숙한 유튜브에 가장 좀 큰 계기가 됐던 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엔터테인먼트, 노래 쪽으로. 자, 이거 맞추시면은 뭐 이거 선물을. BTS도 뭐 물론 크지만, 그쵸, 예, 싸이. 와. 여기 선물. 예. 강남스타일. 예. 맞습니다. 강남스타일이었어요. 예, 강남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면서 유튜브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유튜브를 하면은 돈이 된다라고 알려지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뭐 유튜브도 당연히 해야 되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고 있죠. 이렇게 플랫폼이 크는 데 있어서 이 노래와 엔터테인먼트적인 소재 혹은 주제가 그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틱톡도 마찬가지로 2019년 2월에 이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틱톡을 알게 된 거는 아마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틱톡 미국에서 그만 써. 이런 좀 되게 파격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을 물론 명분은 이제 개인정보를 빼간다 혹은 군사적인 위협이 있다라고 했지만 틱톡을 팔아라라고 했죠. 근데 왜 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틱톡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거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왜 트럼프가 대선 때 막 사람들이 뭐 다 그 신청했다가 다 안 가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이 틱톡 안에서였거든요. 지금 중국에는 미국에는 3억 3천의 인구 중에 1억 명이 MAU, 이 틱톡을 쓰고 있어요. 예, 국민 앱이 이미 되었고, 이 최근에는 유튜브를 넘어섰다라고 하죠. 예,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제재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왔었는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뭐 인도, 유럽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또 아직까지도 계속 현재 진행형인 사실입니다. 틱톡이 시작된 중국에서는 DAU가 MAU가 아닌 DAU가 6억이에요. 6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평균 52분이라는 시간을 틱톡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틱톡 도인을 사용하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걸로 보시죠. 이게 왜 꺼졌죠? 아이고. 이 다큐는 2020년 말에
이제 일본의 기자가 중국의 한 마을을 방문해서 이제 찍은 모습인데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틱톡을 켜고 라이브 PK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아직 글로벌 틱톡에는 없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매장 안쪽을 봤는데 이제 매장 안에서 이런 식으로 약국이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매장 한켠에 보니까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네, 멀리서 여기 이곳을 왔는데 네, 라이브 스트리밍을 배우러 왔다. 뭐 소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커머스를 보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광시성에서 온 여자아이가 이틀 정도 머물렀는데 뭐 20만 개의 벨트를 팔았다. 뭐 1억 5천의 매출을 이틀 만에 기록했다. 뭐 이게 뭐 실제고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낮에 이 사람이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발견한 것들인데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뭘 하고 있나를 보니까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켜두고 라이브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곳곳에서 라이브를 켜고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쇼클랩 영상을 찍고 있는 틱톡에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영상의 모습이죠. 예, 이걸 틱톡으로 찍은 겁니다. 스고이 이러죠. 뭐 양말을 다리 밑으로 다 던져갖고 안 팔린다 막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거 주워 왔다 약간. 자기가 영상을 찍은 노하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히도편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시 넘어와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에 가면요 길거리나 매장에나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항상 켜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지 않게 그냥 지나가다가 옆을 보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라이브를 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라이브를 켜두면 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를 켜두겠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디지털 상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라이브를 켜두면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질문을 하나 하겠죠. 사람들은 이 라이브를 왜 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길거리에서 닭을 팔고 있는 아이, 시장에서. 근데 이 영상을 지금 오른쪽에 이 부분 보시면 5천 명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이 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특별하게 내가 뭐 소비자한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일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데 5천 명이 이거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사람들은 이걸 왜 볼까? 엔터테인먼트 요소라면 그거는 한국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시간 죽이기도 자극을 원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여기 방수준 대표님이 항상 라이브를 켜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아무리 엔터테인먼트를 해도 이거를 계속 볼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이 5천 명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틱톡의 독특한 UI 때문입니다. 틱톡의 UI는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보통 저희 유튜브 앱 딱 키면은 여러 개 이렇게 방송 나오잖아요. 뭐 대부분 저희가 봤던 거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걸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고 보고 뭐 다른 거 넘겼다가 선택을 하죠. 그런데 틱톡의 UI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일단 영상을 봅니다. 틱톡을 키자마자 영상은 튀어나와요. 영상은 튀어나오고 내가 보기 싫으면 넘깁니다. 그리고 나의 이 행동 패턴, 내가 예를 들면 오래 머물렀다 혹은 좋아요를 눌렀다 댓글을 눌렀다 라고 하면 다음 영상은 이것과 유사한 게 저한테 추천돼서 또 그냥 튀어나옵니다. 저는 영상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영상이 저를 찾아와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틱톡을 한 번도 안 까셨던 분들이라면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처음에 틱톡을 켜고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뭐야? 내가 선택도 안 했는데 계속 막 보고 싶지 않은 게 나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시간만 머물고 여러분들이 그 틱톡과 계속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그럼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개미지옥이라고 하죠. 한 시간 동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게 계속 나오니까. 틱톡은 이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계속 쏩니다. 그리고 이 추천 알고리즘은 AI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저가 컨텐츠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컨텐츠가 유저를 찾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이 MIT 테크놀로지가 선정한 2021년 인류의 2대 발명 중에 하나래요. 1대가 백신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이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도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틱톡을 홍보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MIT 리뷰가 그냥 이렇게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이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거를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틱톡을 만든 모회사는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바이트댄스는 AI 기업입니다. AI. 그 손정이가 이야기했던 미래는 AI에 달려있다. AI를 말했죠. 이 바이트댄스가 중국을 대표하는 AI 기업입니다. 이 창업자 장이밍이 83년생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거를 내가 AI가 알아서 갖다 주겠다. 틱톡은 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는 틱톡이라는 앱을 내기 전에 이 찔르토 오늘의 헤드라인이라는 이 뒤에 있는 어플을 먼저 냈어요. 이 어플이 뭐였냐면 뉴스 앱이었거든요. 근데 중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포탈이 있었고 바이두가 있었고 제가 뉴스를 찾아 들어가는 구조로 사람들이 뉴스를 구독했는데 이 앱이 나와서 한 게 뭐냐면 뉴스를 추천해 주는 구조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관심 있는 뉴스가 계속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 시장이 한꺼번에 이 찔르토우티아오라는 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 똑같은 알고리즘을 이 영상 콘텐츠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틱톡에 들어가면 항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 지금 가장 유행하는 거. 그래서 틱톡이 말하는 키워드가 우리가 유행을 선도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틱톡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가 관심 있는, 예를 들면 저 외식에 관심 있으니까 외식 매장 몇 개를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지금 핫한 외식 매장이 계속 나와요. 이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최근에 20대들, 10대들은 어떻게 쇼핑하는지 아세요?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샀던 거 혹은 관심 있는 거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막 누릅니다. 그럼 내리다 보면 피드 안에 광고로 나오는 게 내가 살만한 게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내가 무언가를 찾아가는 구조에서 AI가 나를 찾아오는 구조가 바로 이 틱톡이 갖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라이브를 켜두고요. 켜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잠재 고객, 나와 유사한 컨텐츠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찾아오고, 심지어 중국은 지역 탭이 있어요. 아직 글로벌 틱톡은 없는데 지역 탭이 있어서 이 매장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영상을 보고 찾아옵니다. 이 모든 거는 AI가 추천해주는 구조로.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전국민 라이브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 이걸 켜두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라이브 커머스, 국내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핫하죠. 근데 혹시나 여기 라이브 커머스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입점을 해보신 분, 혹은 라이브 커머스에서 물건을 팔아보신 분, 아니면은 뭐 라이브 커머스 물건을 사봤다 하시는 분들, 예, 여기 한 분, 두 분, 예, 그래도 트렌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가서 구매를 해보시죠.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라이브 커머스가 주류 커머스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주류 커머스는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하는 10개 중에 8개는 라이브 커머스로 산다라는 건데요. 여기 주류 커머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한 분, 두 분. 아, 주류는 아니고 그냥 TV 홈쇼핑처럼 한 카테고리의 분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훨씬 많죠, 후자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국을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가 주류 커머스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바로 틱톡을 통해서. 그 라이브 커머스가 중국의 역사가 깁니다. 2016년부터 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커머스 플랫폼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 다른 하나는 컨텐츠 플랫폼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이 이커머스 플랫폼 기반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쿠팡,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혹은 뭐 티몬, 이렇게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라이브를 넣어갖고 판매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 후자는 틱톡, 뭐 우리는 틱톡만 알고 있지만 중국에는 콰이쇼라는 틱톡의 경쟁사가 있는데, 이 쇼클립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초기에는 이 이커머스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가 득세를 했죠.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마치 우리나라의 지금처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뭐 쇼호스트나 판매하는 사람이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고객들은 댓글을 달고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똑같은 UI와 똑같은 UX를 갖고 있지만 고객이 전혀 달라요. 고객이 뭐가 다르냐면, 1세대 이커머스 기반,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쿠팡의 라이브 커머스라고 쳐보죠. 고객들이 이 라이브 커머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나요? 일단 쿠팡 앱을 열고, 쿠팡 앱의 다양한 곳들 중에서 이제 뭐 쿠팡의 라이브 커머스가 있죠. 그 탭을 버튼을 누르면은 그 밑에 수많은 라이브 커머스가 있고,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구매를 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뭐 기존의 그립이라든가 뭐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를 접근하는 고객의 이 행동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 장밋빛 미래, 뭐 립스틱 오빠가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뭐 팬이 3천만인데 뭐 한 시간 만에 2천억을 팔았다, 뭐 심지어 로켓을 판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죠. 이런
장밋빛 미래에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그 한계점이 뭐냐면 1등이 독식하고 있어요. 1등만 1000억을 팔 때 2등부터 만등까지는 하나도 못 팔고 있어요. 똑같은 카테고리로. 그리고 이렇게 광고 자리를 내가 가장 상단에 노출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팔리지 않습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구매를 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막 핫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막 우리도 팔아야지 했는데 실제로 팔아보면은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롯데 홈쇼핑조차도 뭐 롯데의 뭐 롯데 온에서 한 라이브조차도 동시 접속자가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시간에 기다렸다가 그걸 찾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세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1등이 독식하고 또 유명 크리에이터 한 명이 독식해서 그 사람한테 내 라이브 커머스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수수료가 엄청 높고 그리고 팔려도 심지어 많이 팔려도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한계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계였던 시장이 바로 이 2세대 라이브 커머스 틱톡 컨텐츠 기반의 이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틱톡이 지향하는 바는 아까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틱톡은 제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전 가만히 있고 알고리즘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분산시켜줘요. 그리고 그 분산시킨 트래픽은 그 사람이 관심 가질 컨텐츠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 1세대 라이브 커머스를 하던 사람들이 다 이쪽 시장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타오바오에서 라이브를 켜놔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 틱톡에서 라이브를 켜놓으니까 적어도 100명, 200명은 그냥 들어오네.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네. 근데 이들이 AI를 통해서 추천받은 사람이니까 내 걸 구매할 확률이 더 높아지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기존에 타오바오에서 하던 사람들이 다 틱톡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틱톡은 트래픽의 분배, 탈중형화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런 알고리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2020년에 틱톡의 라이브 커머스 판매가 타오바오를 넘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쇼핑도 틱톡에서 합니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싱취디엔샹이라는 인터레스트 커머스라고 하거든요. 이 관심 커머스라는 개념인데 이게 2020년에 중국에서 나온 키워드예요. 사람들은 점점 뭔가를 직접 찾지 않는다. 내가 찾지 않아도 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 구조로 바뀐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편리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면 뭐 쿠팡의 새벽 배송, 뭐 로켓 배송 나왔을 때 제가 한번 거기에 그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은 다른 데서 사기가 어렵죠. 심지어 그냥 이틀 차인데 뭐 하루 차인데도 빨리 오는 이 쿠팡에 익숙해지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적응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쇼핑하는 시간이 아까워지게 되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쇼핑거리들이 혹은 내가 살만한 것들이 추천되는 오는 그 구조로 익숙해지다 보면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그 플랫폼에서 놀고 있는데 익숙해지게 되죠. 이러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한꺼번에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관심 커머스는 뭐라 그러냐면 기존의 이커머스는 타겟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제 고객을 계속 데이터로 분석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살 때까지. 근데 이거는 기존의 이 타겟 마케팅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게 높고 그리고 사람들은 비교 검색을 하거든요. 비교 검색을 해서 싼 거를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틱톡의 관심 커머스는요. 컨텐츠를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으로 고객을 찾고 근데 이 찾은 고객은 원래 구매할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구매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얘가 추천해줘서 살 생각이 드는 그런 고객들입니다. 근데 그런 고객들은 가격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 물건이 필요할 때 적당한 가격이고 바로 우리 집에 다음날 온다고 생각되면은 구매를 하는 고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지금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 불고 있는 변화고 이걸 통해서 지표상 타오바오를 틱톡이 넘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충동구매에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가격을 검색하지 않고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데 충동구매가 굉장히 나쁜 말처럼 들리지만 생각해보면요, 충동구매가 아닌 구매가 있나요? 여러분이 아, 우리 집에 바지가 없어서 바지를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바지를 구매하시는 분 있나요? 대부분 지나가는데 저 바지가 유행이래, 혹은 친구가 입어봤는데 내 바지 이쁘지? 어디서 샀니? 이렇게 해서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구매는 대부분 충동구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충동구매는 또 충격적인 게 생산지, 도매, 소매, 기존의 유통구조를 파괴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게 공장에서 팔든 소매점에서 팔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 비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 유통, 기존 유통구조를 파괴해버려서 라이브 커머스 안에는 공장에서도 하고 있고 소매점에서도 하고 있고 도매 상가에서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인터레스 커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중국의 이제 커머스계의 화두가 이 컨텐츠 커머스. 여러분들도 컨텐츠가 중요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컨텐츠 커머스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커머스의 컨텐츠와, 이거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커머스를 하는 쿠팡과 같은 플랫폼이 라이브 커머스를 붙여서 막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재밌게 해서 판매하려는 그런 변화라면, 뒤에 있는 컨텐츠의 커머스와는 기존의 컨텐츠를 제공하던 플랫폼이 커머스 기능을 붙여서 구매까지 바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 흐름을 말하는데, 지금 이 두 가지의 경쟁에서 후자가 훨씬 더 빠르게 파급적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지표인데, 2019년만 해도 이 틱톡과 카이쇼가 15%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게 2020년에 저런 식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1년 만에 확 바뀌어버린 거죠. 이러한 구매 행태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미래를 말씀드렸으니까,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틱톡이 노인을 따라서 변하고 있다. 이렇게 기능이 하나씩 오픈될 때마다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다 이쪽 시장으로 확 몰리는 모습을 제가 중국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장바구니 기능, 커머스 기능이 붙게 돼요. 틱톡에. 이러면서 커머스 기능이 붙으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예를 들면 틱톡에서 어떤 한 사람이 1시간 만에 40억의 매출을 냈다라는 기사가 하나 빵 터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커머스 기능이 오픈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틱톡 코리아가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작년 11월에 올해 2020년 틱톡의 목표는 전자상거래 솔루션이 되는 거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능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기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폭발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죠. 이제 누가 가면 다들 따라갑니다. 라이브 커머스는요, 저는 100% 올 미래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라이브를 켜두는 거는, 아니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인데 안 켜둘 이유가 없죠. 왜냐면 나는 5G 요금제 요새 거의 무료니까 항상 켜두면은 고객이 오는데 사람들이 안 켜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기존까지 안 켜뒀냐? 내가 켜놔도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없어요. 뭐 내가 유튜브 구독자 200명이라고 하면은 내가 켜놔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켰다가 끄는 거예요. 그런데 틱톡은 이 뒷단에 있는 AI 알고리즘이 보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그 보는 사람이 잠재 고객이 될 가능성에 사람들을 계속 끌어다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라이브 커머스 생태계는 반드시 이루어질 생태계고, 이 중에 누군가는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전 틱톡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틱톡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릴즈, 뭐 유튜브 쇼츠,
뭐 블로그에서도 뭐 쇼클립 만들었죠. 그런데 다 안 되죠. 왜냐? 이미 15억의 인구, 22억의 전 세계 인구가 여기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을 선점했고 그 뒷단에는 AI 알고리즘이 가장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머지않은 미래 이 라이브 커머스의 생태계가 틱톡에서 우리나라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을 팝니다. 잠시 쉬어가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왜 여러분이 틱톡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틱톡의 작동 원리 그리고 비즈니스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 이제 저는 틱톡 강연이 춤추고 노래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그거는 이미 틱톡의 초창기 때 모델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오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은 전혀 다른 컨텐츠 생태계가 펼쳐졌잖아요. 틱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화해 갈 것이고 여러분이 틱톡을 접근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아이템으로 혹은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틱톡에서 본 광고인데요. 이제 이렇게 틱톡 콘텐츠가 나오고 그 옆에 있는 배너를 눌렀을 때 이렇게 배달의 민족 주문, 요기요 주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오픈 희망 매장이라 그래서 가맹점도 모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배달의 민족 매장이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도 이렇게 틱톡을 지금 광고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장 리스트 쭉 보고 내 가까운 매장이 있으면 주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댓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오픈 희망 매장을 남겨주면은 이렇게 가맹 모집까지 틱톡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틱톡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제 틱톡의 수익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 사례가 좀, 틱톡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틱톡은 참고로 유튜브는 저희가 오래 보면 재생 시간에 맞춰서 혹은 광고비를 주잖아요. 근데 틱톡은 그 구조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제 컨텐츠가 100만 명한테 노출돼도 제가 틱톡으로부터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틱톡의 수익 구조는 전혀 다르게 작동되고 있거든요. 이 영상은 2020년 12월 1일에 중국에서 유행했던 영상인데요. 중국에서 이 영상이 엄청 핫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틱톡스럽죠. 음악에 맞춰갖고 이 뻥튀기 아저씨가 빵 해주면은 거기에 맞춰갖고 옷이 바뀌는 형태의 그런 틱톡 콘텐츠였어요. 이 영상이 핫해지니까 틱톡에는 밈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 따라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유사한 영상들이 계속 도는 건데. 막 이런 영상들이 곳곳에서 막 재생산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되게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이게 작은 시장에 있는 곳인데 막 한 번만 해달라. 내가 틱톡 콘텐츠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여기가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저씨가 한 번 땡겨주는데 20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는데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다 그러면서 20원씩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자기 틱톡 계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계정 중에 하나를 보니까 갑자기 이 아저씨가 옷을 이상한 걸 입고 막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라면 광고를 하는 거죠. 네, 라면 광고를 이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의 일상을 다양하게 올리기 시작했고요. 이런 영상도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매장 커머스를 열었는데 이분의 선글라스도 팔고 이분의 기마개도 팔고 이렇게 뻥튀기도 파는 이런 커머스를 연동했습니다. 이 사례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틱톡의 수익화에 관한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자기 계정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이분의 계정 안에 들어가서 탭을 눌러보면 지금 라이브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분은 여기서 일을 하실 때마다 라이브를 켜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라이브를 켜두면은 지금 여기 구독자 수가 나오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16,000명이 있습니다. 16,000명이 이 아저씨의 파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16,000명의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알고리즘에 의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도 노출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아, 이 아저씨가 매장 영업을 시작했구나를 인지하고 이 매장을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틱톡에는 코인 기능이 있어요. 별풍선이죠. 이 별풍선을 16,000명이 예를 들면 100원씩만 줬다고 생각해도 얼마인가요? 100원씩 하면 순식간에 몇 억의 돈이 모일 수가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죠. 올 초에 류덕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류덕화가 틱톡 계정을 만들고 라이브를 했는데 10분 만에 40억이라는 돈이 쌓였습니다. 그런 환경이 이미 중국에는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국 틱톡의 얘기가 아닙니다. 글로벌리하게도 지금 중국의 6억 인구와 똑같은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틱톡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IP를 통해서 이렇게 커머스 네,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네, 자기만의 IP를 담은 뻥튀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 찾아오지 않아도 바로 온라인 연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을 팔로워했던 사람들은 이런 걸 한 번씩 사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분이 썼던 기마개와 선글라스까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마개와 선글라스 이 아저씨가 만들어서 파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거 구매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뻥튀기 같은 경우는 이 아저씨가 만들어서 파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다른 것들 상품들은 이 아저씨가 파는 게 아닌데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판매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수수료의 3%에서 5%가 이 사람한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트래픽을 모으는 역할을 했잖아요. 트래픽을 모아간 대가를 플랫폼이 주는 겁니다. 틱톡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 틱톡이 처음부터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틱톡이 하는 역할은
쿠팡이나 네이버에 트래픽을 끌어다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끌어다 줘서 만약에 틱톡에 나의 계정을 통해 그거에서 구매가 일어나면 쿠팡 파트너스처럼 수수료를 3%씩 떼어줬습니다. 그 구조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트래픽이 너무 커지니까 알리바바가 쿠팡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너희랑 제휴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틱톡이 자체적으로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판매까지 자체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도 비슷하게 갈 겁니다. 처음부터 얘네가 커머스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혹은 쿠팡 파트너스 통해서 트래픽을 가져다 주면은 그 광고의 대가로 수수료를 주다가 나중에는 자체 커머스를 만들어서 구매 배송까지 다 하게 되겠죠.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광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TCM이라고 이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 광고주가 되어서 이 사람한테 광고를 의뢰하면은 틱톡이 수수료를 받고 광고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델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실제로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버는 구조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커머스가 생겨나면서 쓸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틱톡의 수익화 방법을 뭐 여섯 가지 정도 알아보면은 첫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틱톡커들이 기업의 광고를 받아서 이제 수익을 받는 방식인데 이거는 틱톡 MCM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기업이 틱톡커에 컨택을 해서 광고를 주고 틱톡 MCM을 통해서 광고를 하면은 틱톡커들은 광고를 받아갖고 광고를 해주고 돈을 받는 구조. 이게 지금 현재 틱톡커들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사이트가 TCM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들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있어요. 누가 이걸 보는지 그리고 어떤 류의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지에 대한 빅데이터 자료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주가 되어서 틱톡의 광고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틱톡 콘텐츠를 보시다 보면 다섯 개 중에 하나의 콘텐츠가 광고예요. 그리고 그 광고는 외부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머스를 하고 있거나 내가 웹사이트 커머스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광고 솔루션을 써갖고 구매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현재도 가능한 건데 틱톡 계정에 이렇게 사이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걸 넣어서 여기서 트래픽을 끌고 와서 이 계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프로필을 봤을 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도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커머스 기능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커머스 기능과 이 기능은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커머스 기능은 컨텐츠를 보다가 컨텐츠에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컨텐츠를 보고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것과 컨텐츠를 보고 계정을 눌러서 구매로 이어지는 게 단지 두 단계 차이인데 이 구매 전환이 확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후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라방, 예, 기프팅 기능. 이것도 올해 초에 생겼습니다. 예, 기존에는 없다가 이 라방 기능이 생겨서 지금 글로벌 틱톡에도 이렇게 라방을 하고 예, 코인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시험 테스트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특정 MCM과 제휴를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틱톡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데 이 캐치미 패치가 네이버 실검에 떴다 라고 하면서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팔린 거는 많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역시 틱톡의 구매 전환은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보면요, 기존의 크리에이터들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뭐 무슨 예런리 이런 사람인데, 예런리가 나와서 갑자기 이 차를 팝니다. 이 차 브랜드 좋아요, 꼭 사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살까요? 살 이유가 없죠. 내가 왜 너한테 사야 되는데, 너가 이 차에 대해 뭘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게, 기존의 틱톡에서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은 물건을 파는 크리에이터들이 아니거든요. 커머스에 특화된 크리에이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틱톡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정을 키워나갈 때 꼭 생각해 둘 게 있어요. 내가 춤을 추고 노래해서 모은 고객이 과연 내가 파는 물건을 사줄 고객인가? 내가 나중에 계정을 열어서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을 판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 이 사람이 나한테 살까? 내가 핸드폰 전문가여야지 핸드폰을 사고, 내가 부동산 전문가여야지 부동산을 팔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생태계는 크리에이터들이 대부분 연기와 코미디, 노래와 춤으로 고객을 모아놨어요. 근데 이들은 구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이 한번 크게 바뀐다고 생각해요. 커머스 기능이 생기는 순간 새로운 커머스 크리에이터들이 생겨날 거고 이들이 잘 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정을 만들고 운영하신다면 처음부터 팔 제품과 아이템을 생각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온라인 트래픽을 오프라인으로 유입시키는 건데, 지금 이거는 직접적인 기능은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이 미인 언니는 미용사예요. 실제로 미용사인데 자기 컨텐츠를 올리고 이 계정을 링크트리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매장을 예약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자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도 충분히 틱톡 안에서 내 매장을 홍보하고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능적으로 편리한 기능들이 자체적으로 생겨나면은 이게 더 빨라질 거라는 거죠. 더 확산이 되고. 이제 틱톡의 알고리즘의 원리인데요. 네, 이거는 네, 좀 넘어가고 해시태그.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을 만들고 알릴 때 여러분의 컨텐츠가 어떤 카테고리로 넣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거. 아,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틱톡의 컨텐츠가 퍼지는 원리인데요. 틱톡은 신규 유입자들을 굉장히 빨리 모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팬이 하나도 없어요. 막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컨텐츠가 컨텐츠 딱 하나로 100만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틱톡의 매력이에요. 유튜브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잘 만들어도 컨텐츠 하나가 100만에게 노출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의 컨텐츠를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시청이 얼마나 되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이 알고리즘에 은총을 주거든요. 그런데 틱톡은 컨텐츠 딱 하나로 100만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게 틱톡이 말하는 탈중앙화라는 거고요. 이래서 신규 유입자들이 다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가 바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내가 팬이 하나도 없어도 바로 내 컨텐츠 하나로 물건을 팔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죠.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일단 틱톡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요, 일단 이 영상이 규칙 위반을 했는지 아닌지를 AI와 사람이 검토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AI가 검토하고, AI를 넘어서면 사람이 하는데 하루에도 막 몇백만 개의 컨텐츠가 올라오잖아요. 이걸 다 사람이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AI가 1차 검토하고 사람이 검토해서 뭐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사람이 검토해서 올리는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컨텐츠는 200에서 300명의 유저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200에서 300은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노출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내 컨텐츠가 200명이 보지 않았다, 뷰스를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 1차에서 걸린 겁니다. 1차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틱톡이 하지 말라는 컨텐츠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를 넘었으면은 기본적으로 200에서 300명에게 노출이 되고 이 노출된 거는 예를 들면 100명에게 노출됐다. 근데 70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면 그거는 1000명이 있는 트래픽 풀에 또 올라가게 돼요. 근데 1000명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800명이 눌렀다. 그럼 만 명이 있는 대로 넘어가요. 만 명에서 7000명이 눌렀다. 그럼 100만 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트래픽 풀을 계속 늘려가요. 그래서 계속 상위권 트래픽 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100만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잘 만들면 그 컨텐츠의 반응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컨텐츠가 한 개만 올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이 구조,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틱톡의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첫 3초가 중요합니다. 첫 3초. 이제 틱톡을 쓰시는 유저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이 틱톡을 이렇게 계속 넘기거든요. 근데 1초 만에 제가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내 관심 있다, 관심 없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1초에 내가 이거를 잡아두지 않으면은 그냥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첫 1초에 3초 그 기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만드셔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사운드로 갑자기 아 막 이런다. 그럼 깜짝 놀라서 끝까지 보게 되겠죠. 혹은 자막 중에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에만 있는 것, 이런 자막을 딱 보면은 아 이걸 끝까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첫 3초를 어떻게 잡아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시작 단계, 테스트 단계, 폭발 단계라는 게 아까 그 알고리즘 상에 이제 단계별로 들어가는 건데 이 테스트 단계, 그러니까 700명, 200명, 300명 노출되고 트래픽 풀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좋아요와 댓글과 반복 재생, 공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이런 키워드들이 점수로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봤는가, 뭐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가, 좋아요를 눌렀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컨텐츠를 화질 좋고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거든요. 근데 막 논란거리를 주는 영상 있잖아요. 화제를 던지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재생산해서 막 댓글을 달게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광고주가 조인성을 쓰고 완벽한 광고를 올렸을 때랑 정말 틱톡에 막 이상한 크리에이터, 한 100만 되는 크리에이터가 짧게 이거 먹어봐 하고 팍 던진 거 이거 비교했을 때 이 크리에이터의 효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틱톡의 알고리즘이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뭐 자세하게는 반복 시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댓글 유도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댓글을 쓰다 보면은 자생적으로 반복 시청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100만 건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폭발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뭐 사람들의 트래픽 풀과 사람 뭐 인종과 그 알고리즘에 상관없이 다 노출되는 단계. 이런 단계가 보통 M자 붙은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서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처음에는 한국에서만 놉니다. 보통 뭐 10만에서 뭐 만 이하는 한국에서 콘텐츠가 도는데 이게 100만 단계를 넘어서면 외국 뭐 그래서 틱톡은 이제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프로 계정으로 가서 데이터를 봐보면은 이게 일본에도 갔다가 미국에도 갔다가 동남아도 갔다가 이런 누가 유저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단계가 이제 폭발 단계라는 거. 그리고 해시태그가 중요하다는 거. 해시태그는
컨텐츠의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트래픽 풀이 있다고 하는데 그 트래픽 풀 안에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의 트래픽 풀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해시태그는 내 컨텐츠가 뭐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컨텐츠가 트래블이다, 뭐 관광이다, 뭐 푸드다, 뭐 화장품이다 라는 거를 해시태그로 AI한테 직접적으로 알려주면은 내 컨텐츠를 관심 있어 할 만한 사람들의 트래픽 풀이 바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해시태그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뭐 문자, 자막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그 알고리즘이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틱톡은 우리는 어떤 추천 알고리즘 원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아냐? 중국에 온라인 광고의 60%를 바이트댄스가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위챗이 얼마인지 아세요? 위챗,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이 10%거든요. 광고비가. 근데 온라인 광고의 60%를 이 틱톡이 가지고 있어요. 바이트댄스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바이트댄스를 엄청 연구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책도 있고 강연도 있고 수두룩합니다. 틱톡 전문가들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공부한 거는 그 책들을 다 사갖고 이제 다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정보예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대표적인 알고리즘 갖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배포 시스템은 이제 내 컨텐츠가 200에서 300명의 사람들에 노출될 때 그 사람들의 분류가 보통 이렇게 국가나 도시, 이 지역의 카테고리가 있고, 또 태그로 구분되고, 뭐 해당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용자, 그리고 연락처상의 친구 혹은 알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추천 배포된다는 거.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틱톡 운영하실 때 생각해 보실 거는 나의 컨텐츠를, 그러니까 컨셉이 계속 달라지면 안 돼요. 어쩔 때는 브이로그 찍었다가 어쩔 때는 먹방 찍었다가 이러면은 알고리즘이 헷갈리는 거죠. 이 컨텐츠 어디로 던져야 돼? 이런, 물론 반응만 계속하면은 이게 막 팍 걸릴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내 컨셉을 잡고 거기에 맞춰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방식은 일단 컨셉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프로필입니다. 프로필. 예, 프로필 사진에서 여러분의 컨셉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프로필 사진, 뭐 밑에 있는 설명, 그리고 여기에 썸네일 이런 거를 신경 써서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식은 벤치마킹 하는 거죠. 벤치마킹. 사실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실제로 운영해 보면요 되게 어려워요. 나는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반응 안 하거든요. 그럼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 벤치마킹 하는 벤치마킹. 예를 들면 이 파올라 앤 얘네 트윈 멜로디라는 쌍둥이가 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틱톡 크리에이터가 바로 얘네입니다. 듀자매. 틱톡 하면은 듀자매. 근데 얘 듀자매와 트윈 멜로디의 컨텐츠를 비교해 보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심지어 베낀 거 아닌가? 베낀 거 맞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베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틱톡은 밈의 문화가 있어요. 똑같은 걸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미 검증된 컨텐츠와 시나리오를 똑같이 따라하면은 그게 나의 컨텐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틱톡 쓰시는 분 중에 트윈 멜로디의 컨텐츠를 보신 분 있으신 분 있나요? 보신죠?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올리는 틱톡커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국 틱톡커들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이려면은 정말 얘네 컨텐츠가 엄청 파급력이 강해야 되는데 거의 보여질 일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TCM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이트에 가서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크리에이터가 잘하고 이들이 만든 컨텐츠를 내가 따라하고 싶은 거 하나 정해서 똑같이 만들면 순식간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간 편법 같지만 정석인 방법 같아요. 그리고 틱톡의 문법이 있어요. 틱톡의 문법. 유튜브에서 컨텐츠 올리시는 분들이 틱톡에 왔는데 이거 적응이 안 된다. 뭐야? 왜 이러죠?
네, 틱톡 콘텐츠는 다릅니다. 틱톡 콘텐츠가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기회예요. 왜냐?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푸드 콘텐츠 중에 그 쿠켓이라고 있죠. 네, 쿠켓은 인스타와 페이스북 영상으로 뜬 회사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그 콘텐츠를 틱톡에 똑같이 올리는데 반응률이 인스타와 페이스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틱톡의 유저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틱톡 콘텐츠의 문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레시피 영상이죠. 만 개의 레시피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마 한 12년 정도 유튜브가 처음 막 됐을 때 그때부터 콘텐츠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만 개의 레시피가 틱톡에 올린 콘텐츠예요. 굉장히 잘 만든 콘텐츠죠. 근데 지금 만 개의 레시피 계정에 가보면 31.1K 예, 팔로워. K는 1000이거든요. 3만 1000명이 팔로워 한 겁니다. 이게 만 개의 레시피의 콘텐츠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의 시대를 지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잘 아는 이제 쿠켓이죠. 네, 뭐가 다르죠? 앞에 거랑 속도감이 있죠. 네, 빠르죠. 얘네는 이런 류로 콘텐츠를 만드는데 137K를 찍고 있어요. 아까 3.1K였는데, 오, 얘네 갑자기 늘었네. 어쨌든 137K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얘네는 틱톡에서 시작한 업체거든요. 이게 틱톡형 콘텐츠고 얘네가 틱톡으로 시작을 했는데 843만. 아까 쿠켓의 8배죠. 그러니까 만 개의 레시피의 13배가 쿠켓이고 쿠켓의 8배가 이 요리용들. 그러니까 틱톡형 콘텐츠는 틱톡의 문법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요. 이 박자와 자막입니다. 리듬감이 있어요. 틱톡을 쓰는 유저의 80%는 사운드를 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운드에 박자감을 주는 영상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틱톡 콘텐츠의 특성이라서 네, 이 박자와 자막이 중요하고 이 박자와 자막을 맞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자 편집이라는 건데 이거는 진짜 좀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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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죠. 보통 유튜브를 찍을 때 이렇게 매장에 와서
뭔가 내가 아 여기 왔다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찍죠. 네, 나 여기 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찍을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이 틱톡에 오면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똑같은 영상인데 박자 편집을 통해서 역동감을 주죠. 근데 틱톡의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다 빠르고 역동감, 이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으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아까 앞에 있는 게. 이게 바로 박자 편집인데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영상이 바뀌는 시점과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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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네, 음악에 맞춰갖고 영상에 전환을 주는 거. 똑같은 영상도 보통 이 프리미엄에서 편집할 때는 자르고 거기에 전환을 주는 기능을 넣거든요. 이렇게 편집하는 게 바로 틱톡의 편집 방식이고 여기에 적응하지 않으면은 정말 틱톡에 와서 나 혼자 유튜브스러운 영상을 만들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막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막은 이제 똑같은 영상도 이런 식으로 어떤 자막을 쓰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이제 센스라고 하죠. 근데 틱톡을 실제로 운영해 보면요,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상 제작의 파트가 있고 운영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 파트는 컨텐츠를 올릴 때 뭐 여기 설명을 쓰거나 해시태그를 달거나 그런 방식인데 실제로 이 틱톡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팀은 그 두 개 팀을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리고 틱톡 컨텐츠는 프리미어로 만들지 않는다. 여러분이 PC에 어려운 프리미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에서 캡컷을 찾으시고 다운받으세요. 캡컷이 이 바이트댄스 틱톡을 만드는 회사가 만든 영상 편집 툴인데 정말 최고예요. 근데 심지어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 저는 사실 뭐 프리미어도 하고 키네마스터라고 뭘 5,000원씩 내는 것도 하고 이것도 쓰지만 정말 이 툴이 뭐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지만 엄청 강력해요. 이거에 대해서 뭐 기능적인 거는 나중에 제 강연에 뭐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뭐가 좋냐면 편집된 영상을 이뻐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이 틱톡에는 얼굴을 자주 드러내잖아요. 근데 촬영한 영상에 얼굴을 변화시켜줘요. 더 이쁘게 만들어지고 눈도 키워지고 피부도 좋게 해서 자신 있게. 그래서 그런 말이 틱톡에는 사기꾼 실제로 틱톡커들 만나보면 이 나온 것과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원래 틱톡 자체는 자체 편집 툴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 찍고 올리는데 그 편집 툴에는 찍은 영상에 얼굴이 이뻐 보이게 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캡컷을 쓰면 자막도 되게 다양하게 넣을 수 있고 또 전환 효과도 되게 많고 아무튼 그냥 짱입니다. 캡컷을 공부하세요. 네, 캡컷. 캡컷 별로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누군가 가면 다들 따라한다. 지금 틱톡은 저처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빗대어서 이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준비해라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틱톡커가 어떻고 틱톡커가 되기 위해서 춤을 어떻게 추고 약간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틱톡이 어려우시다면 만나통신사와 그래서 틱톡 강연을 찾아보시면 제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나통신사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시고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